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스타일의 조철입니다. 마이크가 꺼져 있는지도 모르고 인사를 했습니다. 자, 이제 6월 말인데요. 사실상으로는 7월 월초 경마죠. 7월 월초 경마로 편성이 됩니다. 엊그저께 월요일 날 우리 회원님들과 조촐하게 모임을 좀 가졌었고, 뭐 나름대로 또 즐거운 대화도 오고 갔고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참석해 주신 우리 회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 드리고요. 혹시 이번에 못 하신 분들은 제가 조만간에 또 좋은 자리를 한번 마련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날 제 말, 비니미니에 이렇게 올라가셔가지고, 이제 사진도 좀 찍고, 이렇게 좀 몇 바퀴 돌고 그랬는데, 그거 사진 찍으셨던 분들 제가 그 카톡으로 다 보내드렸는데요. 혹시 못 받으신 분 있으면은 저한테 문자를 좀 주시면 제가 다시 확인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자, 이제 6월 30일 경마 집중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그래도 여러분들께 묵직묵직한 거 몇 방 때려드렸는데요. 금주에는 좀 더 좋은 성적으로 한번 달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자, 금요 경마 여러분들과 함께할 승부처 제주 3, 4, 6, 8, 부산은 3, 5, 7. 자, 요렇게 승부처고요. 메인 승부가 제주가 4경주, 8경주, 부산이 5경주, 7경주. 자, 이렇게 메인입니다.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 뭐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조금 이른 시간에, 하루 전에 이거 방송 끝나고 입금해 주셔도 괜찮고요. 새벽에도 괜찮고요. 입금하시고 입금자 성함만 꼭 남겨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승부처가 제주 3경주입니다. 6월 30일 금요일 제주 3. 제주만 5등급이고요. 900m 핸디캡 레이팅 35점. 자, 오늘 첫 번째 찍어먹기 승부로 들어갑니다. 직전 경주에 우리한테 한방 때려줬던 4번마 한라 원탑입니다. 4번마 한라 원탑. 이번 경주도 역시나 문현진이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요. 직전 경주 대비 뭐 별다른 상대 마 센 놈들 별로 안 보이고, 직전에는 우리가 대가리 놓고 때려 먹었는데 현장에서 인기 1위로 팔리더라고요. 바람이 좀 불었었습니다. 뭐 이번 경주에도 뭐 선행 가는 놈들 보내놓고 얘는 내측 선입 전개 차분하게 가능한 그런 각질이기 때문에 4번 할라 원탑 2연승 하는데 별로 문제가 없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믿고 때리는 대가리 4번마 할라 원탑이라는 마필이 있기 때문에, 자, 오늘 금요 경마 첫 번째 승부처 제주 3경주입니다. 자, 예측권 10장 한번 때리는 경주인데요. 4번마 할라 원탑이 현장 가면은 뭐 인기 1위, 글쎄요, 뭐 인자무적이 인기 1위로 바람이 불 수도 있겠는데, 믿어 못 믿어 하고 지금 팔리는 이런 형국이기 때문에 현장에서도 평균 배당이 조금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자, 4번마 칼라 원탑에 요번 경주 대비 노리는 놈 한 놈 딱 준비를 해놨기 때문에 완장으로 갖다 뒤져먹겠습니다. 예측권 10장 완장으로 때리고요. 자, 혹시나 노리는 요놈이 비리비리 되면 나머지 대암 막공까지도 짭짤한 배당으로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자, 첫 번째 승부 뭐 무리 없이 적중에 연결을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현장 예상 꼭 참고하셔가지고요. 자, 오늘 금요 경마 첫 번째 승부 기분 좋게 한번 출발해 보시자고요. 자, 3경주 오늘 첫 번째 찍어먹기 승부였고요. 자, 이제 메인 승부
바로 뒤에 사경주가 제대로 걸인 달러 박스 한놈 놓고 메인 승부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자, 제주마 5등급이고요. 1000m 핸디캡 레이팅 35점까지입니다. 제가 위에다가 직전 경제 잡바이 때렸던 놈한 놈이 있다. 그놈이 쌍대가리다. 한 마리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면, 이 2번만 명품 행진이라는 마필, 얘가 대가리로 팔립니다. 물론 상대 마필들이 좀 덜덜한 편이죠. 5군 편성 치고는. 하지만 레이팅 35점까지이기 때문에 직전 경주에 센 놈들 만나서 자빠이 때렸던 한 놈이 딱 발톱을 숨기고 있는데, 이 2번만 명품 행진이라는 놈이 올 대가리가 팔리고 있습니다. 얘는 기복도 좀 있고 결정력이 없죠. 데뷔전에서 한번 대가리를 쳐가지고 계속 인기 마필로 팔립니다. 직전 경주도 대가리, 전전 경주도 대가리, 전부 대가리 팔려요. 그렇게 그냥 속절없이 부러집니다. 자, 이 2번만 명품 행진, 요번 경주에 역시나 또한번 임자를 만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는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로 들어가는데요. 요거 달러 박스 한놈 놓고 상한가 한방 때리러 들어가자고요. 이번 명품 행진 아주 기분 좋게 현장에서 대가리로 이빠이 팔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 2번만 명품 행진 이길 놈들 드글드글하죠. 여기 밑에 3번 덤장파워, 송악공주, 캡틴파도, 거친바다, 8번 뚜벅이. 뭐그 중에 한 마리 말씀을 드리면, 자, 이 6번마 거친바다라는 마필이, 글쎄요, 얘가 대길이 갈까요? 얘가 대길이 갈까요? 자, 요번 경주 김준호에서 박제희로 바꿔놨는데, 감량이 좀더 있고, 직전 경주에 좀 늦게 올라왔죠. 직전 경주에 얘가 인기 1위였습니다. 직전에 얘가 인기 1위였는데, 한번 못 뛰고 났더니 바로 인기 순위가 밀려버렸습니다. 2번 명품행진한테 밀렸는데, 제가 볼 때는 명품행진보다는 6번마 거친바다가 낫다. 자, 우리 달러박스 한 놈하고요. 6번마 거친바다에다 한방 때립니다. 6번마 거친바다. 거기에 뭐, 아나짜리 하고, 2번마 명품행진은 받쳐만 가는 막건이 될수 있습니다. 요 정도로 정리를 하면 여러분들이 대충 어느 놈을 노리는지 조절에 편이시라면 알아볼 것도 같은데요. 조철이 쬐고 있던 마필입니다. 2번마 명품 행진은 요번 경주에 충분히 이길 수 있다. 분명히 숨어있는 한 놈이 있습니다. 직전 경주에 멋지게 한번 좌빠이 때려놓은 놈이 있는데, 딴 놈은 다 피해도 조철의 눈가리는 피할 수 없다. 피할 수가 없다. 조철이 열심히 공부해놓은 레이더에 딱 걸려있기 때문에 4경주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하십시오. 상황 한번 가겠습니다. 4경주였고요. 자, 6경주죠, 6경주. 자, 오늘 세 번째 승부처. 요번 경주는 제가 어제 수요 프레시 라이브에서 설명을 드렸던 경주죠. 6번마 꿈 오름, 6번마 꿈 오름이라는 대가리를 놓고 뭐 어떤 놈이 불안하고 어떤 놈에다가 주력을 한방 때린다. 제가 수요 프레시에서 설명을 잘 드렸습니다. 직전 경기 인기 대가리를 팔렸다가 쪽팔리게 3착승군 했죠. 3착승군 했습니다.
덕분에 어드밴테이지가 생겼어요. 핸디가 생겼죠. 자, 7.5kg 감량이 생긴 6번마 꿈얼음은 대가리다. 자, 6번마 꿈얼음을 놓고 예측권 10장 찍어먹기 한방. 요 경주는 제가 어제 수요 프레시 라이브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했죠. 어저께 거 수요 프레시 라이브 유튜브 조철 스타일에 업로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요놈을 참고를 하시면 6번마 꿈얼음은 대가리고요. 요놈은 대가리고 어떤 놈에다가 한방 노린다. 요거 큰 배당은 아니지만 짭짤하게 한방 찍어먹기 한방으로 이런 건 뭐 복잡한 경주가 아니기 때문에 막권수만 압축을 하면 되는 경주다. 큰 배당은 아니지만 시원하게 한방 깔끔하게 때리고 바치기로 정리할 테니까요. 자, 6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수요 프레시 말씀드리는 거요. 꼭 참고를 하십시오. 물론 조철의 예상도 있지만 거기 신재주 전문위원회 추천 경주도 있고 우리 부산 김기경 위원님의 추천 경주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금호경마 하시는데 도움이 많이 되실 거니까 꼭 어제 올렸던 수요 프레시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 8경주입니다. 제주마 3등급 1000m고요. 레이팅 80점까지 펼치는 상위권 마필들이죠. 자, 최적의 조건입니다. 1번마 광해왕자를 놓고 승부를 하는데요. 제주 경마는요. 이 사전 예상을 하는 게 참 힘들죠. 아이고, 이게 왜 이렇게 두꺼운 게 나왔냐. 현장에서 변수가 하도 많기 때문에 하지만 뭐 대가리가 바뀌는 일은 별로 없죠. 자, 김준호 기수의 1번 광해왕자. 자, 비록 승군전을 맞긴 했습니다만은 덕분에 그래서 부담 중량도 53kg 가뿐합니다. 배당 내고 들어왔었죠. 전전경주에 3착으로 가능성 보이고 직전에 여유롭게 우승하고요. 이제 걸음이 터진 거고 좋게 얘기하면 좀 삐딱한 눈으로 보면 이제 싸먹고 걸음이 뽀록이 났다. 뭐 어떤 눈으로 보시는 거는 그건 여러분들 자유고 우리는 가능하면 좋게 해석을 합니다. 자, 그래서 1번마 광해왕자를 놓고 여러 대의 마필이 팔립니다. 천행감은 한 바퀴 잡아 돌릴 수 있는 2번마 타이슨이라는 마필도 있고 직전에 착차가 없었어요. 5착이긴 했습니다만은 김다영이. 자, 명작품이라는 마필도 있고 또 한 마리 탐색한 마필이 이 금누리. 계속 지금 잡바입니다. 계속 잡바이성으로 때리고 있는데 59kg 칼을 갈고 있는데요. 언제 한번 기회를 봐서 딱 때려먹을 수 있는 마필이 또 4번마 금누리고. 자, 6번마 탐나제국도 제가 어제 수요프레시에서 많이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직전에 4착이었는데 우리가 펀치를 노렸던 경주인데 대끼리 팔리고 부러졌었던 6번마 탐나제국. 거기에 8번마 명성스타도 꾸준하게 최근 띄워주고 있는데요. 직전에 인기 1위 팔리고 아쉽게 부러졌던 8번마 명성스타. 거기에 인기 마필들 띠리띠리하면 바로 취입으로 때리고 올라올 9번마 백전불패. 뭐 후차권이 드글드글합니다. 그래서 자, 이번 8경주는요. 1번마 광해왕자를 놓고도 후차권이 상당히 난전을 보일 것 같은데 뭐 이런 경주 조철이 좋아합니다. 지울 놈 지우고 깔끔하게 불안한 인기 마필들 싹 날리고
우리가 노리는 마필들 주력 한 방에 때리고 바치기 요거 메인 승부 딱 걸렸어요. 뭐 예측권 20장 광해 양자 놓고 상한가 한번 때리는 경주가 바로 8경주다 말씀을 드리면서 제주 경마 실전 배팅 승부처 여러분들과 함께 했고요. 자 이제 부산 경마는 3경주, 5경주, 7경주입니다. 그 중에 메인 승부가 5경주와 7경주고요. 오늘 첫 번째 승부처 3경주고요. 다시 한번 부탁 말씀드립니다.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 현금으로 하시는 분들, 계좌 이체 번호 지금 영상에 나가고 있고요. 이 방송 끝나면 늦은 시간도 괜찮으니까 입금해 놓고 입금자 성함 꼭 남겨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유튜브 조철스타일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을 드리면서 자 오늘 첫 번째 부산경마 첫 번째 승부처가 3경주죠. 국산 육군 1300 별정A요. 자 요거 재밌는 경주가 첫 번부터 걸렸어요. 오늘 그 부산경마가 총 7개인데 승부처를 하나 좀 더 잡을까 어쩔까 그러다가 그냥 하나 줄이고 세 개만 했습니다. 나머지 뭐 일반 경주에서도 승부 경주급의 경주가 꽤 있어요. 부산 경마가 오늘 배당이 좀 나올 경주가 꽤 많이 포진이 돼 있기 때문에 대끼리 배당에 너무 연연하지 마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요. 첫 번째 승부처 부산 3경주입니다. 국산 육군 1300 결정 A형. 야, 이 9번 마 석세스 배틀입니다. 9번 마 석세스 배틀. 승부 포인트는요, 얘가 대가리가 팔리기 때문에 얼씨구나 하고 요거는 승부처로 잡았는데요. 자, 석세스 배틀. 직전에 앞선 전개하면서 모래 안 맞고 기가 막힌 전개를 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번 경주는 안쪽 마필들이 빠른 놈들이 있어갖고요. 자, 이 1번 마 로즈 블레이드. 1번 게이트 2점을 이용을 해가지고 쏘고 나갈 수 있습니다. 2호식이 회선이에서 휴식으로 바뀌었어요. 1번 게이트에서 지지고 문대고 나갈 수 있습니다. 2번마 하늘의 쌀도 있어요. 얘도 선행력이 있는 놈이에요. 김혜선이가 두 마리 중에 2번 하늘의 쌀에 올라탔습니다. 얘도 뭐 하무선 마방에서 요즘 아끼고 자시고 하는 말 없습니다. 무조건 갖다 다 때립니다. 되든 안 되든 그럴 사정이 있습니다. 이 마방에. 거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자 2번 하늘의 쌀도 선행 지지고 나갈 수 있고요. 자 3번마 글로벌 사랑도 전진국이신데 얘도 선행력이 있는 놈입니다. 바로 1, 2번매 붙여가지고 얘도 직전 경주에는 명색이 대끼리까지 팔렸고 전전 경주는 인기 1위 팔렸고 그 전 경주는 인기 3위예요. 요번 경주 조금 인기 순위에 밀려있지만 이럴 때 또 때리고 들어올 수 있는 게 경마죠. 자 1번, 2번, 3번 세 마리 앞선 경주하는 마필들 말씀을 드렸는데 자 또 한 마리 있죠. 바로 이 5번 마 피미라는 마필도 선행형 각질입니다. 가서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일단 앞선 전개를 할 수 있다는 말이죠. 자, 이런 마필들을 제가 왜 설명을 드리냐면 자, 이 9번 마 석세스 배틀이 그래서 자리 잡기가 영 된장 전개가 나올 수 딱 좋은 전개입니다. 안쪽에 1번, 2번, 3번, 5번 발빠른 마필들이 있는데요. 얘네들이 한 마리만 탁 나가주면 9번마 석세스 배틀이 요 옆에 딱 쓰면 돼요. 그런데
얘네들이 1번, 2번, 3번, 5번이 아, 이게 이쪽으로 좀 가봅시다. 요거는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되는 거기 때문에. 자, 이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선행 지지고 나갈 수 있는 놈들이에요. 1번, 2번, 3번, 5번. 자, 9번이 어느 자리로 갑니까? 이게요, 이렇게 한 마리만 싹 가면은요, 9번이 요 자리에 딱그 자리에 들어가면 얘가 대가리죠. 그런데 이렇게 자리가 안 나오게 생겼죠, 요번에는. 1번, 2번, 3번, 5번이 분명히 앞선이 두텁게 형성이 될것 같은 그런 경주입니다. 전개가 그렇게 나와요. 그러면 9번이 뺑뺑 돌 수밖에 없어요. 뺑뺑 돌 수밖에 없다. 자리 잡기가 영 된장이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는 9번 마 석세스 배틀이 분명히 찌그러질 수 있는 그런 경주이기 때문에, 자, 오늘 첫 번째 달러 박스 승부로 지정을 하고, 직전에 초반에 좀 탐색성 경주를 보였던 마필이 한 마리가 있는데요. 금주 대비 훈련 시 조교 영상도 제가 좀 살펴봤는데 상당히 열심히 강하게 조교를 하고 있어요. 승부 의지가 만땅인데, 자, 요놈이 대가리 승부가 딱 걸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산 3경주 오늘 첫 번째 달러 박스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하셔가지고 배당 좀 잡아먹자고요. 부산 3경주였습니다. 자, 이제 5경주하고 7경주가 메인입니다. 아, 5경주하고 7경주가 메인인데요. 자, 오늘 부산 첫 번째 메인 승부처 예측권 20장 때려야죠. 메인 승부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요. 이거 참 얘가 어떻게 대가리가 팔리는지 제가 좀 사전 인기도를 보고 흐뭇했죠, 흐뭇했어. 얘가 대가리가 팔립니다. 닥터 칼리파가 김혜선이. 물론 직전 경주에 전개가 좀 꼬이긴 했습니다만은 얘가 앞에 간다고 팔리나요? 얘가 앞에 갈까요? 글쎄요, 앞에를 가도 좀 압박이 좀 있을 것 같은 그런 경주인데, 이 송경윤 기수의 이 6번 마 하늘 저항이라는 마필도 선행력이 만만치 않습니다. 앞에 바로 붙일 수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6번 하늘 저항도. 자, 4번 마 닥터 칼리퍼가 대가리로 팔린다. 너는 딱 걸렸다. 얘 때려잡으러 갈 놈. 놓고 때려야죠. 자, 부산 5경주 오늘 첫 번째 메인입니다. 자, 첫 번째 메인인데요. 자, 4번 마 닥터 칼리파가 분명히 얘가 현장에서 붕 떴을 겁니다. 배당판이. 이런 건 우리가 예측을 하고 들어가고 여러분들께 미리 말씀을 드려요. 배당판이 아마 백길이가 한 8배에서 한 10배 정도는 나올 것 같아요. 백길이도. 저는 이 4번 마 닥터 칼리파가 대가리로 팔리지만 요 정도는 때려잡을 놈. 안 팔리는 놈한 놈이 자, 요번 경주 또 칼을 갈고 있어요. 그놈을 대가리로 놓고 자, 일단 아나짜리에다 요것도 중배당 한 방. 자, 요번 경주는요. 배당이 좀 나올 것 같아요. 제가 볼때 제대로 걸리면은요. 한 15배 내외가 걸릴 것 같다. 쌍승식은 적어도 40배 이상은 분명히 나옵니다. 세 따블 이상은 나올. 아나짜리 한 마리. 쌍승식, 복승식, 삼쌍승식까지 노리면서. 자, 부산 5경주가 오늘
첫 번째 메인입니다. 확실히 예치권 20장. 자, 메모 꼭 해놓으셔가지고 부산 오경주에서 멋지게 상한가 한구라 때리시자고요.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부산 7경주. 오늘 두 번째 메인이죠. 마지막 경주. 오사마리 잘해가지고 토요일 경마 또 기분 좋게 준비할 수 있도록 이게 끝이 좋아야 시작도 좋고 시작이 좋아야 끝도 좋고 그렇죠? 앞뒤가 다 좋아야 되죠. 자, 부산 7경주 오늘 최대 승부처는요. 경주 거리가 1200입니다. 대폭 뭐 1800, 1600, 1400 이렇게 뛰던 애들이 1200으로 다 내려왔어요. 당연히 이거는 전개가 변수가 되면서 배당이 터질 수 있는 그런 경주다. 자, 요런 편성에서 딱 걸린 한 놈이 또 조철이 눈가리에 딱 들어왔습니다. 일단 이 9번 마, 영광의 레전드라는 마필이 아주 뭐, 씩씩하게 대가리로 팔립니다. 57kg. 직전 경주는 이유식 기수가 문대고 들어왔는데 이번 경주 안쪽에 발 빠른 놈이 두 마리가 보여요. 6번 마 닥터페이스, 8번 마 카르페 바벨. 자, 얘네 둘 중에 하나가 선행을 나갈 것으로 보이는데 똑같이 아까 오경주에 말씀드렸듯이 9번 마 영광의 레전드가요. 바로 요 꽃자리에 자리할 수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그런데 뭐 안쪽에서 1번 볼라벤 같은 것도 출발이 빠르고 뭐이 3번 클리어 얘도 앞선에 빨리 붙일 수 있죠. 그죠? 이런 마필들이 자리를 안쪽에 차지하고 카르페 바벨, 닥터페이스 이런 애들이 선행을 나가서 외곽을 막아버리면 얘가 꾹 참고 안으로 들어와서는 입상을 담보하기가 힘들다. 어차피 외곽을 돌아야 되는데, 자, 외곽을 얼만큼 잘 도냐. 물론 서승훈이가 잘 타겠습니다만은. 능력은 분명히 있는 놈인데, 전개가 너무 꼬일 확률이 많다. 외곽 뺑뺑 돌면서 아쉽게 삼착을 대면서 돈 패지길 수 있는 그런 경마가 바로 마지막 부산 7경주입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는요. 9번 마 영광의 레전드가 대가리가 팔리지만 조철이 노리는 놈이 아나짜리가 또 배당이 상당히 좋습니다. 기본 능력 분명히 앞서 있고요. 최근에 보여준 게 없어가지고 배당판이 또 통통하게 또 연그렇습니다. 완장도 영광의 레전드에다가 때리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어요. 달러 박스에 아나짜리를 붙여가지고 중배당 먼저 한방 공략을 하고요. 뭐 9번 마 영광의 레전드는 그냥 받쳐만 가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부산 7경주 최대 승부처입니다. 1200으로 내려온 경주 거리가 변수가 되는 자, 오늘 금요일 경마의 마지막 달러 박스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부산 7경주까지 실전 배팅 경주 여러분들과 함께 해봤고요. 뭐, 늦은 시간 빨리 여러분들 주무시고, 현금 문자 신청하실 분들 빨리빨리 신청해갖고, 입금자 성함, 제발 부탁인데 성함을 꼭 남겨주십시오. 동명이인도 계시고, 처음 들어오신 분들은 필히 남겨주셔야 되고요. 기존 회원님들도 이왕이면 이름 석자만 꼭 문자로 남겨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좀 하루 전에 입금 좀 부탁을 드리고요. 조철 스타일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을 드리면서 자, 2023년 6월 30일 금요일 부산 경마 예상을 모두 마치고 저는 내일 싹쓸이 멋진 예상으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철이었습니다.